네, 이번 주한 주를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. 금요 특집 시간인데요. 오늘 장박원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4월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기분 좋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.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하는 키워드를 꼽아 본다면 어떻게 좀 정해 볼수 있을까요? 앞에서도 뭐 여러 번 얘기할 수 했겠지만 네. 이번 주그 가장 큰 시장에 그 파장을 줬던 것은 역시 환율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이제 환율이 원화 가치가 조금 그 떨어지는 그 추락세가 약간 주춤하던데 어제까지만 해도 대단했습니다. 어제까지 그 어제 그 종가가 2,000그 달러당 1,272.5원이었거든요. 이게 10일 동안 거의 50원이 떨어진 겁니다. 50원이면 대단히 많이 떨어진 건데 그 이유가 뭐 우리가 이미 이제 예측해 본 것처럼 그 미국에서 그 긴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네. 5월 그 저기 FOMC 그것도 그 앞두고 있고요. 그래서 맞아요. 그 미국의 통화 그 긴축이 계속 빨라지고 있고 또 하나 또그 환율에 영향을 미쳤던 게 중국의 그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그 굉장히 둔화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경제 이 교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그 영향을 준 것이고 또뭐그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곡물 가격 급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달러가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네. 달러를 선호하다 보니까 원화도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. 오늘은 좀 주춤했지만 이게 문제는 이제 계속되는 추세라는 겁니다. 이게 뭐 시장에서 좀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1,300원대까지 밀릴 거다. 그러면 거의 그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한 그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. 금리를 그 인상을 할 것이고 한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좀 제한적인 게 미국에서 이렇게 뭐그 금리를 크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의 쫓아가듯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그 환율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 역시 그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그 체질을 좀 강화하는 그래서 좀 펀더멘탈을 조금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그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. 네, 환율 영향도 있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잖아요. 어떻게 보실까요? 그래도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4%대 상승하고 LG전자는 반대로 또 하락했더라고요. 그 주가는 사실은 이제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분기에 근데 대단한 저기 실적을 올렸죠. 맞아요. 이게 이제 1분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해 3분기서부터 계속 그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거의 인텔을 저기 제쳤죠. 1분기에도 실적에서. 그리고 그 1분기 매출이 뭐 77조,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4조 다 넘으면서 이게 뭐그이 작년 그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8% 이상 오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50%나 올랐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반도체가 주도를 했고 다른 가전이나 모바일이나 뭐 기기들도 다그 영업 그 이익을 올리는 데다 기여를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가치로만 보면은 진짜 삼성전자가 지금 최고로 나가고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LG전자도 그 미국의 월풀을 제쳤거든요. 이건 뭐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그 LG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전하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없었던 그 신가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존에 없었던 그런 가전들을 내놓으면서 실적 그 호조를 이끌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2분기서부터 이 글로벌 이 어떤 경기 침체,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죠.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계속 인상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약간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주가가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도 이제 2분기 이후에 좀 저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이 기업들이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. 투자를 어려울 때좀 투자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더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두 회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번 주에 우리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게 바로 횡령이라는 키워드입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4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했는데 또 이번에는 우리은행 뭐 차장급 직원이 500억 원대 횡령을 하면서 뭐 경찰에 이것도 좀 잡혔더라고요. 미스터리입니다. 이것도 어떻게 이
천 그렇죠 그렇죠 2000 뭐 거의 한 6년 자, 네. 2012년서부터 2018년까지 근데 이게 시작된 것까지 따지면 뭐 10년 동안 그 이 횡령하는 것을 어떻게 몰랐을까 그러니까요. 너무 놀라운 그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오늘 그 우리은행에서 공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일단 횡령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578억 원 이게 이거는 이제 지금 계약금을 이제 횡령한 거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614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의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. 이게 좀 그 약간 그 빈틈이 있었긴 있었어요. 이 대금이 그 저기 고객들이 맡긴 예금이 아니라 그 예전에 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에서 네. 그 저기 일한 가전업체가 그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 저기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수가 무산되면서 이 그 계약금이 우리은행으로 넘어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오래 끌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빈틈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노리고 이 직원이 횡령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건 이제 사실 국가 우리 정부 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이게 2015년도에 그 국제적인 어떤 그 계약금 돌려달라는 재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네. 2019년도에 패소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회수하는 바람에 이 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횡령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 이 돈을 이제 회수를 해서 할지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되게 그 저기 네.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감사도 들어갔고요.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는 시장에 주는 그 메시지는 그 금융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쵸. 지금 이 우리은행 뭐 주가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 이거 이번 기회를 그 계기로 해서 그 은행들의 그 내부 통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좀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있고 지금 국회에 관련 법이 또 계류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런 직원의 횡령으로 사실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 아까 전에 논설위원님께서 또 FOMC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잖아요.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위한 한마디를 남겨주신다면 네. 어떻게 남겨주실까요?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요. 네, 이제 그 달러의 그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환율도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투자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. 네, 다음 주 FOMC 결과를 발표를 좀 들어봐야겠지만 0.75%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FOMC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우리 논설위원님과 장박원 논설위원님의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